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통적인 절도와 결합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. 청주에서 한 할머니가 이 같은 수법에 당할 뻔했는데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70대 할머니가 바쁘게 걸어가더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. 할머니가 적금으로 모은 돈을 갑자기 해지하고 집으로 가져온 건 보이스피싱 때문. 경찰을 사칭한 남자가 전화를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찾아 장롱에 보관하고 열쇠는 문 앞 우편함에 넣어둔 뒤 지방청에 출석하라고 한 것입니다. 근데 왜 아저씨는 우리 돈으로 그래요? 그러니까 다 화를 내는 거예요. 할머니 우리를 경찰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. 자칫 한 번에 전 재산을 잃을 뻔한 할머니는 택시기사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할머니를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통화 내용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가 신고했습니다. 경찰인다. 예? 할머니 예? 잘못이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따져 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. 당신 간섭 빠지 말라고. 경찰은 서둘러 할머니 집에 도착해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. 경찰관이나 공직자는 절대로 그러한 그 돈을 집에 갖다 보관하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경찰 관서로 오락하는 그런 예는 없으니. 최근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가는 절도형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